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5만원 근처까지. 그쵸? 15만원 근처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은 무조건 좋아요. 근데 엔비디아는요, 지금 실적을 볼때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게뭐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죠. 이건 그냥 당연합니다. 왜? GPU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GPU가 부족한 이유가 A 반도체 때문이죠. A 반도체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쵸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요가 끊기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하이닉스 측에서는 발표한 내용이 내년에 생산될 물량까지 전부 다 솔드아웃이다. 품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이거는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들면 만드는 족족 나간다. 원래 비메모리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됐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재고입니다, 재고. 그쵸? 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메모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16년 16년부터 대략 한 18년 정도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50%를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렇죠? 어, 이런 재고에 부담이 없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된다 근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그래도 언제까지 이그 반도체 종목분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입니다. 최소한 어 사상 최대 실적 정도는 넘어가는 구간까지는 안전하게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여기 4월 한 중순 한 10일경 정도부터 해서 한달 정도 그렇죠? 한달반 가까이 약간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2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떴죠. 자, 여기 보시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을 마치고 났고요. 그리고 나서 한1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근데 그 전에도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100%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저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본다면 15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는 건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치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앞세워서 가격이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실체화 돼야 돼요 근데 그 실체화 되는 게 뭐겠어요 실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전환되는 그 초입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거냐 하이닉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보시면 지금 1분기 실적이죠. 2조 8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1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은 여기 23년도 2분기 이 분기로 보면 어, 적자를 계속 봐왔으니까 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대략 한 여기 4분기 정도, 4분기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M 수요.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약간 조금 섞여 있어요. 그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한 10월 경 정도이기 때문에 어, 약간 2분기와 3분 어 작년 3분기와 4분기 그 경계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에서 HBM만으로 증가한 건 1분기,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그렇죠. 기본적인 메모리에 대한 이익률 그리고 매출에 대한 비중, 그렇죠? 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AI 시대가 오는 것도 맞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실적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 기준에서 보면 사상 최고 실적이 올해도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좋은 겁니다. 어, 최대한 좋은 내용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실체 그쵸 실체화 되면서 실적으로 찍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적을 기대감만큼 실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만들어 낸것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기 신곡과 구간 사상 최고가 구간에 근접한 것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제까지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냐면 최소한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때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반도체 종목분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울 수 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이격을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격을 좁히지 않으면 주가 못 올라가요. 그렇죠?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단기 이평이 먼저 뜰 테니까 왜 평균 가격이잖아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최소한의 이격 조절이 나와야 돼요. 이 조정이 붙을 때까지 주가는 횡보 구간을 거치고 그리고 고가부터는 뭐 하락폭이 뭐 10%가 나올 수도 있고 20%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어뭐 조선주도 강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제가 어떤 구간에서 공략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내용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보면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고가에서 못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나오죠. 그랬는데 오늘 4% 정도 급락 구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신고가 이후에 고가에 있는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최근에 강했었던 뭐 전기 관련주들 그쵸 뭐 전기 전선 변압기 이쪽 그쵸 뭐 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3거래일 동안 35% 정도 이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그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효율 높은 매매를 할수 있다 이러다 보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어 보유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왜? 시장이 약할 때는 또는 시장이 강한 움직임은 뭐못 보이고 뭐 횡보하는 정도, 뭐 아니면 소폭 하락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는 종목별로는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이 구간에 종목의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구간에 굳이 내가 매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 그렇죠? 가격이 뜨는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뭐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 드렸고요 쭉 올려서 보면 뭐 5월 20일 그쵸 이때도 보면 뭐 대한 전선 뭐 이런 종목 군들 그쵸 뭐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25%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강세를 보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 말고도 뭐 한미반도체 말고 다른 반도체 종목분들을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자람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인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내가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이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잡기가 어렵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체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주식 인생을 제가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어,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제가 어떤 종목군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과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미반도체의 움직임과 같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는 뭐예요? 실적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적 개선을 확인하기 전에 주가는 이미 15배 올랐죠. 근데 사상 최고치의 실적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오는 구간까지는 한미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의 매매냐 그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시장감에서 장시작전 그 8시 52분 이렇게 장시작전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장시작전에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군들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한미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단기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수익을 볼수 있는지, 즉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무조건 2주 안에 처리하고 나와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내일이면 엔비디아 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한미반도체를 봐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악재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주식은 원래 비싼 가격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쵸?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어, 주식시장에서 웬만하면 손실을 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 구간별로는 손절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그 손절하는 구간도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위험한 게 쓸데없이 내가 물려있는 구간을 늘리는 거예요. 물려서 오래 보유하게 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비자발적인 장기투자죠.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한미반도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격, 때에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렇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그렇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쳐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 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 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 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